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분과 함께합니다. 직속 뉴스의 노과장 우민주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인 폭염 때문에 가을이 언제 오나 기다려왔는데 네. 드디어 가을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물씬 가을의 내음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가을 하면 또 소풍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피크닉 소풍. 네. 예. 피크닉 가을에 또 한 번씩 나가고 하시는가요? 뭐 언젠가 싶긴 한데 올해 예. 한번 가보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진주 남강으로 소풍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조금 특별하게 밤 소풍이었는데요. 오. 남강 별밤 피크닉으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네, 밤 소풍이라고 하셨는데 열대야가 심했으면은 아 이게 참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좀 선선해지다 보니까 네. 남강 별밤 피크닉? 예, 이거 아, 좀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남강 별밤 피크닉은 진주시가 주최하고 또 진주시 상권 활성화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주 남강 칠암동 남강 둔치 일원이에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진주의 보물이라 할 수 있죠. 아름다운 남강과 또 뒤별이를 배경 삼아서 남가랑 별빛길을 또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피크닉을 즐기는 이른바 야간 관광 콘텐츠입니다. 네. 여기에 가시면 진주 로컬 푸드로 만든 간식도 푸짐하게 오, 예. 먹을 수 있고요. 또 진주 맥주 진맥과 함께 피크닉을 즐겨볼 수 있는데요. 진주 남강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어떤 모습인지 직접 함께 보시죠. 남강 별밤 피크닉이라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 음악인들이 공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음식과 진주 진맥을 즐기시면서 피크닉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행사이고요. 전체적으로 1부와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총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다 같이 야경을 즐기고 밤 문화를 즐기는 문화가 여태까지는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진주에 왔을 때 저녁에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있구나. 어떤 특정한 큰 행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관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편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보다 훨씬 더 멋있는 곳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를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노과장께서 소개해주기 전에 고향이 진주다 보니까 네. 남강이 익숙해서 예. 아, 뭐 해봐야 뭐 이런 보수적인 아, 생각도 기대를 있었는데 기대를 별로 안 하셨는데 야, 근데 보니까 화면 보고 다르네요. 지금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예. 와, 이 강변 보면서 눈도 호강하고 먹거리 있으니까 입도 호강하고 네. 음악이 흐르니까 귀도 호강하고 이야, 이 밤소풍 분위기가 제대로 이겠다 싶긴 하던데 혹시 뭐 나이 제한 있고 이런 거 아니죠? 다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누구나 네. 가족끼리 부모님하고 또 젊은 뭐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다양하게 아이들도 예, 누구나 네. 올 수 있고요. 반려동물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갈 수 있고요. 네. 다 갈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미리 신청을 하셔서 오시면 더 좋아요. 물론 그래요? 그냥 몸만 그냥 가도 네.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이는 예쁜 피크닉 소품들 있었잖아요. 네네네. 돗자리하고 편안한 의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컬 푸드를 맛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1인당 10,000원에 예, 유료로 사전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선택된 분들만 예, 사전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거의 뭐 대학교 인기 강좌 수강 신청하듯이 정말 네.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지만 해야 예, 이 로컬 푸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신청폼이 열리거든요. 진주시 야간관광 공식 SNS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 야간관광 콘텐츠 소식을 알리는 리버나이트 진주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행사 기획하고 있는지 미리 소식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진주 시민이 아니어도 네, 나이 불문하고 누구나 네, 선착순으로 신청하셔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원만 내시면은 사전 신청만 하시면은 앞서 보셨던 맥주도 네. 예, 이용 가능하고 그 소품 밤 소풍을 위한 네. 소품도 다 챙겨줍니다. 야 그런데 그 꽤나
이 구성이 좋아서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라는 걸 앞서 또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가 60명 정원이에요. 이제 사전 신청은 아, 로컬 그래요? 푸드를 제공하고 네. 돗자리를 제공하는 그 정원은 60명이라서 아, 좋네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전 신청에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다 하시면 네네. 그냥 내 개인 소품 가지고 내 돗자리 가지고 네. 직접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먹을거리 직접 싸가지고 함께 버스킹 공연 감상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남는 자리에 앉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신청폼을 오픈하고 사실은 1시간 만에 거의 매진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더웠을 때는 한 그래도 24시간 안에 매진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요 신청폼 열리는 날까지 네. 조금 빠르게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강둔치 그래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이니 만큼 개인이 이 장비만 지참하면 누구나 또 함께 버스킹 공연 관람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이날 벌밤 피크닉 즐기고 계신 시민들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렇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뮤지션 분들도 노래를 너무 잘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들이랑 함께 같이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돈 한 명당 만 원에 맛있는 음식과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 이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난간 별밤 피크닉 좋아요. 네, 아 이렇게 젊은 연인들도 네. 많이 오시고요, 부모님하고도 네. 또 아이들하고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또 반려동물도 있으니까 네. 함께가 더 좋을 것 같고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네. 요즘 어지러운 뉴스만 참 가득한데 영상만 봐도 마음 편해지고 참 좋네요. 맞아요. 네. 이 진주 리버나이트 남강 별빛 피크닉 행사는요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또 장마철이었던 지난 7월 한 달간은 휴장이었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매주 토요일마다 비가 좀 자주 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예. 5월부터 사실 이 행사에 가려고 계속 벼르고 있다가 네. 드디어 내 비가 안 오는 날, 또 네. 날짜가 잘 맞는 날이 생겨서 지금 이제서야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야외 행사다 보니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이면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번 9월 한 달간만 이 행사를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9월이 지나면 이 콘텐츠 당분간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청명한 가을밤을 좀 분위기 있게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얼른 네, 남강 별밤 피크닉 꼭 신청해서 다녀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9월만 해당되니까 정말 좀 소중하게 주말을 보내셔야겠고요. 시간 할애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행사나 뭐 공연 이런 일정이 나오면은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한강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 부산 광안리 해운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진주도 가능하니까 그럼요. 의미가 네. 있는데 뭐 행사 진행하는 분들, 행사 업체 그리고 무엇보다 뮤지션 분들, 준비생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뜻깊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너무나 수준 높고 또 잘하는 우리 뮤지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한테도 일단 무대 자체의 기회가 참 소중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게 또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 남강 별빛 피크닉 콘서트장에서는요 많은 분들의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더욱더 분위기가 좋고 또 함께하시는 분들이 함께도 행복해해 주시면서 분위기가 참 좋았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모두 행복한 공연이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요. 함께한 뮤지션의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진주에서 이런 문화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좀 갖춰진 행사로 많이 진행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스럽게 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무대들을 통해서 진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일반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뭐 계속 영상 보니까 더 네. 낭만적인 밤이 진주에서 그렇죠. 펼쳐지고 있구나 싶네요. 바로 가고 싶네요. 싶지 않으세요?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또 비가 오고 있어서 네. 비가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좀 잘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월에 남은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앞서 남강 별밤 피크닉부터 낭만적인 진주의 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아름다운 촛불이 환하게 밝혀진 현장 영상도 담아오셨다고 이것도 들었습니다. 예.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진주 안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네. 펼쳐지는 거여서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를 소개해드리지 하다가 도저히 둘 다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욕심쟁이라서 다 갔군요. 네. 예. 피크닉 한 시간 즐기고 얼른 빨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캔들라이트 콘서트 현장도 다녀와 봤습니다. 네. 이 캔들라이트 콘서트는요 대한민국 야간 관광 특화 도시 10개
1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밤밤 곳곳 순회 공연으로 수천 개의 촛불과 아름다운 선율로 시민들을 찾아오는 콘서트인데요. 예. 이게 일반 공연장이 아니라 지역에 떠오르는 명소를 무대로 활용해서 지역의 핫플레이스를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어요. 이 공연의 이색적인 점은 이 장소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 캔들과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공연이라는 점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진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이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연주를 통한 이 클래식 음악으로 수천 개의 캔들이 수놓여진 이 철도문화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야, 가면 저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멋있죠. 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저거 화재 위험성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네네, 안전한 네, 네 진짜 불은 아니고요. 안전한 라이트입니다. 야, 저기는 혼자 가면 안 되겠는데요? 아, 맞아요. 네. 네. 옆에 이렇게 어깨를 기댈 네.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 좀 썸남 썸녀가 가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네. 네, 썸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캔들라이트 콘서트라고요? 네. 정말 영상으로 네. 보시니까 아름다운 밤 그 자체잖아요. 네. 아, 우리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G.O.D 콘서트 그 이상입니다. 아. 예, 촛불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예, 알려드리면 네, 예. 상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공연이 열린 철도 문화공원은요. 도심 속 힐링 장소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봄철이면 너무나 멋진 이 유채꽃이 한가득 피어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아주 가득 피어있어서 진짜 사진 촬영 명소이기도 해요. 예. 또 다가오는 10월에는 코스모스로 가득 찰 예정이거든요. 이 공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이고 또 시민들에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또 산책 장소이자 힐링 장소인데 이렇게 사계절 볼거리 많은 새로운 진주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멋있는 라이트, 캔들라이트,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다니까 예. 시민들에겐 정말 환상적인 밤을 선물 받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리고 또 촛불도 환하게 밝혀주고 예, 분위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야간 콘텐츠가 함께하는 진주의 밤을 연이어서 노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더욱더 정적으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통영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인디 밴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제20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한국 경쟁 장편 영화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고 합니다. 네. 듣는 건 너의 책임. 이게 밴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영화 그래요? 제목도 네. 같은데요. 듣는 건 너의 책임. 이 영화는 오늘 저녁 7시에 세명대 태양아트홀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아. 밴드명이 재밌네요. 재밌죠. 예. 네. 이 밴드명은 한 멤버가 지은 이름인데요. 네. 사실 처음에는 혹시 이 밴드명을 듣고 사람들이 아 너무 무책임하게 이름을 지은 거 아닐까. 그래도 뭐 듣든가 말든가 보다 낫잖아요. 예. 네. 라고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을 네. 조금 하시긴 했대요. 그런데 점점 일단 좀 익숙해졌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참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어깨가 무거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음악이나 이런 예술은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들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멋있는 이름처럼 그러네요.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듣는 건 너의 책임 밴드의 멤버이자 이 영화를 만든 유채늘쌤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듣는 건 너의 책임이라는 이제 통영의 인디밴드는요, 2021년 봄에 통영 구도심 명정동이라는 작은 골목 책방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다른 밴드랑 다른 특징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구도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멤버 대부분이 자기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함께 공연한다는 점이 음표도 모르고 악보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노래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음악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생각으로 통영에서 노래하는 인디밴드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화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에 참여를 했고요. 제천 시민들과
그런 많은 음악 영화인들이 이런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네, 저희 영화는 오늘 저녁에 첫 상영되고 월요일 오후 4시에 한 번 더 상영되고요. 상영 후에는 이제 출연진들이 관객분들이랑 대화가 이제 펼쳐질 예정이고요. 공식 공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연 길거리에서 저희가 버스킹 하듯이 제천에 있는 거리에서도 좋은 버스킹도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감독님이 인터뷰 내용 중에 뭐 보잘것없는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예, 실제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음악이 전혀 아니에요. 아마추어 소개가 저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네.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추어 밴드라고 생각하실 만큼, 예,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과 또 이번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경쟁 장편 영화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어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 지난 3년 동안 촬영하고 또 1년 동안 편집했던 나날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아주 핑 돌 정도로 아주 감격스럽고 기뻤다 이런 소감도 전하셨습니다. 이번 영화제 참여를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듣는 건 너의 책임에 음악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최늘샘 감독이잖아요. 뭐 음악도 하고 있는데 독립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첫 작품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 또 아시아, 아메리카, 아라비아 순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일주 3부작을 만들었는데요. 남한기행, 늘샘 천추국견, 그리고 지구별 방랑자라는 여행, 세계 일주 3부작, 이것도 역시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듣는 건 너의 책임, 이 밴드는 앞으로 정식 음원을 발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또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많이 되는 밴드입니다. 네, 제가 그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지고 들어봤는데 노래 음악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 노래도 관심 좀 가져보시고, 네, 영화도 역시나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밴드의 음악이고 영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선선한 또 낭만적인 밤에 딱 어울리는 음악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가보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일러스트레이터인 세계적인 일러스트 화가 브라이언 레의 특별 전시회가 창원을 찾아왔습니다.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전시고요. 개막 한 달여 만에 벌써 관람객이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브스토리즈라는 주제에 맞게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 작품과 스케치, 벽화 등 280여 점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창원 특별전에서는 첫 공개되는 작가의 작품 9점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오늘과 내일은 작가와의 만남 이벤트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 뭔가 이게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기법이 좀 단순해 보이는데 계속 눈이 가는 그런 기법 화법입니다. 그 줄리아노 피 뭐 이런 그 작가의 작품도 저는 좀 계속 끌려가지고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름이 브라이언 레? 네, 브라이언 레. 이제는 레 브라이언인지 브라이언 레인지 예, 뭐 그거는 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이분이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은데 창원에 네, 온다는 거죠? 레가 직접 창원을 레 씨가 오는 거예요? 방문합니다. 예. 네, 브라이언 레는 개인 SNS를 통해서 전시회를 방문해 주신 다정한 창원 관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9월 창원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때 여러분 중 몇 분을 직접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과 내일 작가와의 만남 이벤트 참여자는 작가의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별 사전 신청자 50명을 모집했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건 좀 아깝네요. 네, 예, 이 레시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브라이언 레 씨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아는 분들에게는 참 유명한 네, 분인가 봐요. 맞습니다. 뉴욕타임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고요. 글로벌 기업들과 콜라보까지 진행하면서 이미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요. 파리나 뉴욕, 서울, LA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책이나 잡지, 패션, 영화, 공공설치 작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이 창작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동심이 충전되는 듯한, 저는 맞아요, 그림이 참 예쁘다, 또 소장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난 7월 11일 시작된 창원 전시회 오는 9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3.15 아트센터 정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지역 창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브라이언 레의 작품도 많이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도 가겠습니다.
네, 김해 가락국 수로왕과 허황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창작 국악 뮤지컬 아유타에서 온 여인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일 오후 7시 30분 진해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될 예정이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사단법인 경남 국악관현악단 휴의 송철민 대표는 김수로왕뿐만 아니라 허황후의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국악관현악단은 2002년에 창립된 이후로 진해를 배경으로 한 흑백 다방 그리고 벚꽃 그 찬란한 이름의 주인 마산 돛섬을 배경으로 한 달의 노래 황금 돼지가 되어 사라진 궁녀 등 지역을 소재로 한 국악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어서 이번 아유타에서 온 여인도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특히 자녀분들과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경남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 시네아트 리좀이 오늘부터 3일 동안 가포본동 친수문화공원에서 창원 유랑영화제를 엽니다. 창원 유랑영화제는 산과 바다를 낀 창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경관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찾아가서 야외 상영 행사를 여는데요. 올해는 가포본동 친수문화공원에서 첫 문을 연다고 하네요.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그 야외에서 보는 영화제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운치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화들을 상영합니까? 네, 첫날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내일은 강재규 감독의 1947 보스톤, 8일 일요일에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상영합니다. 영화는 오후 7시 30분부터 상영하고요. 관람석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돗자리나 의자를 준비해 와서요. 편안한 자세로 또 자유롭게 관람을 하실 수 있고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먹을 거리도 준비해 와도 된다고 하니까요. 보다 좀 편안한 분위기로 즐겁게 네. 영화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화 말고 좀 다른 이벤트도 추가적으로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물론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가 유랑 영화제를 찾는데요.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원조 천만 관객 영화를 연출한 강재규 감독이 예. 이번 유랑 영화제를 찾으니까요. 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 평론가와 이야기 나눌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